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의 최대 관심사는 국가 경영도 민생도 아닌 오로지 자신의 구속을 피해보자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의 행보 곳곳마다 온 관심이 여기에 쏠려 있다는 겁니다. 자, 내년 총선도 이제 한 5개월 앞으로 다가왔는데 이재명이 어디에 출마할 것인가. 자, 이 험지로 나가라 하고 더불어민주당 안에서도 이재명의 험지 대구나 이 안동까지 그리고 종로 뭐 곳곳에서 지금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추천이라기보다도 거기 나가서 험지에서 싸워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재명은 입도 벙긋하지 않고 오히려 이 친명들은 인천 개항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 개항도 지금 불안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지금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인천 개항에 출마하겠다 하는 출사표를 측근으로부터 서서히 나오고 있습니다. 어디라도 본인이 나가서 험지에서 싸우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험지에 바로 이재명과 붙을 곳 바로 인천 개항 어디 가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재명의 출마가 다시 쫙 바뀌고 있는 양상입니다. 자, 비례대표 출마의 업무를 꾸미고 있다 하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자, 비례대표.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이재명은 비례대표를 나가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자, 지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인데 이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과거에 이 다수당이 비례대표도 독차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바꿔가지고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바꿨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이거를 병립형으로 바꾸겠다. 병립형 비례대표제라고 하는 것은 자, 비례대표 다수당이 순번 앞에 받으면은 당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여기가 그 다수당이 비례대표를 못 뽑으니까 그래서 위성정당이 많이 나왔던 것이었습니다. 위성정당. 위성정당을 만들어가지고 비례대표를 뽑았다는 겁니다. 그게 그거나 그거나 똑같다는 비판을 받아왔는데 지금 이재명이 측근들이 계속해서 병립형 비례대표, 과거의 비례대표제도입니다. 과거에. 과거 이 비례대표제를 계속 흘리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이 이원욱 의원입니다. 이원욱. 자, 원칙과 상식을 내세워서 이재명의 자, 이 불공정 그리고 이재명의 방탄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재명의 비례대표제의 업무를 꾸미고 있나 하는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안전하게 당선될 수 있는 방법, 즉 비례대표 출마를 위해서 선거 제도까지 바꾸겠다는 업무를 꾸미고 있는 것인가 라고 오늘 바로 이 직격탄을 날린 겁니다. 자, 이재명이 선거법을 유리한 쪽으로 바꿔서 현 지역구인 인천 계양 출마가 아니라 비례대표로 나설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자, 이 이원욱 의원은 당내에서 원칙과 상식을 결정해가지고 이재명과 친명 지도부를 지금 비판하고 있는데 자, 이재명의 관심은 오로지 자기 방탄이기 때문에 국회의원 배지를 달아야만 그래서 방탄도 할 수 있고 또 그리고 재판 지연 등등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년 총선에서 본인이 지역구에 나와가지고 낙선할 경우, 떨어질 경우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한 비례대표를 노리고 있다 하는 지적입니다. 자, 이원욱 의원은 오늘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대표는 비례대표 공천을 받아 안정적으로 당선되고 싶어 할 것이다. 하지만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비례대표 출마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현 선거구는 지역구 의석을 많이 차지한 정당은 비례 당선이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이 때문에 지난 총선에서도 양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어가지고 비례 당선자를 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원욱 의원은 결국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 당원 자격으로 출마할 수 있는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선거구제를 바꾸고 싶어 할 것이다. 자, 친명 의원들이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바꿀 수 있다는 말을 자꾸 흘리고 있음이 그 증거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친명들이 계속해서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결국은 이재명을 구해주기 위해서, 이재명에 안전하게 배지를 달아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의원과 비례 의원을 각각 따로 뽑는 2016년 총선까지 시행됐던 제도입니다. 2016년으로 돌아가면 이재명이 비례 순번 앞번호를 받으면 민주당 소속으로 국회의원 당선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의원은 민주당 지도부가 과거 태행의 병립형 비례대표 선거제로 돌아가고자 시도한다면 자, 민주당은 방탄을 위한 사당화가 될 것이다. 자,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선거제도까지 방탄선거제를 만들었다 하는 역사적인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이재명은 오로지 자기 이 구명, 자기 보호밖에 없다는 겁니다. 뭐 온갖 제도를 내놓고 이런 거 하고 있지만 그 전부 다 국민들에게 교란 작전이고 오로지
자기만 안전하면 된다. 내가 구속 안 당해야 된다. 이재명은 구속됐다면 본인 말대로 50년 이상 감옥에 썩어야 될 거니까. 너무나 중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버티고 버텨가지고 국회의원까지 배지를 달고 그렇게 해서 내년 대선, 총선을 거치고 난 뒤에 대선에서 반드시 나가가지고 본인이 또 당선이 되면 그때 모든 것 해결한다. 자, 그때도 사실상 이 대선 구도가 어떻게 변할지 또 선거 부정을 얼마나 할지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인물인 이 이재명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이재명이 자기 살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보면 너무나 억척스럽게 너무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온갖 술술 다 버려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재명은 정말 위험하다 하는 생각을 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원욱 의원은 이재명 대표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개항 출마가 확정된다고 해도 개항에서 싸워볼 결심이 서 있나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이 대표가 선거법을 받고 비례 출마를 강행한다면 거기에는 원희룡 장관과의 경쟁이 부담스러워서 피하는 것 때문이다. 그런 의도가 담겨 있다고 지금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원희룡 장관은 지난 21일 국민을 위해서라면 어떤 도전조차 마다하지 않겠다. 그래서 당이 인천 개항 출마를 요구하면 받아들이겠다는 의사를 보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인요한 혁신위원장도 자, 그걸 보니까 눈물이 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만큼 이 원희룡 장관은 지금 당을 위해서 선당 후사, 자, 거기가 이재명의 지역구이고 이재명의 텃밭이지만 야당의 텃밭이지만 거기 가서 이재명을 꺾을 수 있다면 싸우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원욱 의원이 자, 거기 원희룡 때문에 뭔가는가. 자, 그러니까 꼼수를 써가지고 비례대표 배지를 달아가지고 어쨌든 자기 혼자 살려고 하는 이재명이 됐어. 그런 분위기가 지금 당 안에서 팽배하게 있다고 이렇게 보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이재명 갈수록 첩첩산중인 것 같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